문재인 정부의 1기 내각 구성을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지명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대한 부적격 보고서가 채택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박준범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박성진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 인사청문 보고서가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요? 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보고서는 여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전원 퇴장 속에 의결됐습니다. 산업위는 보고서에서 건국과 경제성장을 둘러싼 역사관 논란, 신앙과 과학관 논란 등의 양립할 수 없는 입장을 모두 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전문성과 행정경험 부족의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장병환 산업위원장은 민주당에서도 박 후보자가 부적격이라는데 공감하고 있다면서 자진사퇴가 가장 좋다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